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글자 색이 네 가지로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매직 같은 것이 키네마스터에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터를 띕니다. 먼저 이 글자 색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네 가지 색으로 바뀝니다. 화면의 글자를 보세요.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여기에서도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붉은색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또 다른 색으로 바뀌었죠. 블루로. 그 다음에 또 진행되면서 이런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옐로우,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다시 블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프레시켜 볼게요. 자, 이거 참 재밌죠. 이런 매직 같은 기술이 이 키네마스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을 터치합니다. 이와 같이. 먼저, 이와 같이 글자가 사색으로, 네 가지 색으로 바뀌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이나 혹은 동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하면은 여기에 클립 그래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립 그래픽을 터치합니다. 대체하면은 여기에서 저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뭘 찾느냐면 텍스트 애니메이션 2 이리로 들어갑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 2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최하단에 가면은 이게 더받기가 있어요. 더받기. 더받기 이것을 터치를 해가지고 요겁니다. 요 아이콘에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2를 봤습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 2는 여기 찾아보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쭉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다 클립 그래픽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다운받아서 키네마스터에서 저장해 주는 게 좋습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 2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 2가 여기에 나오네요. 제일 하단 쪽에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애니메이션 2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저희는 설치됨이 되어 있죠.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여기에 플레이 시키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뿐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운받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 아까 말한 그런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생깁니다. 자, 여기 텍스트 애니메이션 2가 있죠. 이리로 들어가서 이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면 트랜스크로마라고 있죠. 요것이 색깔이 네 가지로 바뀌는 겁니다. 트랜스크로마. 요걸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타이틀 텍스트 있죠? 여기 글자를 입력합니다. 뭐 아름다운 눈동자 이렇게 보세요. 아름다운 하고 한칸 띄고 눈동자 이렇게. 자, 이렇게 글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요 A를 누릅니다. A는 서체입니다. 이 서체를 A를 터치합니다. 자, A를 터치해서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에서 글자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티몬, 제일 끝에 있는 티몬 몬소리체 이걸 선택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누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세요. 그 아래 보시면 이렇게 보면 색깔이 납니다. 세 가지 여기 보이죠? 그 아래쪽에 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기 본인의 생각대로 색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자, 플레이 시켜봅니다. 화면의 글자를 보세요. 글자 색이 바뀌죠. 이와 같이 네 가지 색으로 글자가 바뀝니다. 이 사진의 길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더 다시 이 검은 바탕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검은 이 단색 비경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클립 그래픽은 요거죠. 요 아이콘이죠. 요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텍스트 애니메이션 2로 가야죠. 텍스트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텍스트 애니메이션 2도 이렇게 있습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 2로 가야 됩니다. 자, 이리로 가서 트랜스크로마 이걸 선택한다고 했죠.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글자가 사색으로 변경됩니다. 있죠? 요걸 터치를 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넣습니다. 새해 복 하고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했다면은, 자, 화면에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자가 떴죠. 그리고 색깔은 사색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색깔을 제가, 지금요, 요 색깔을 제가 선택을 합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 색깔을 바꿔보겠어요. 제일 위에 그 터치해서, 지금 현재 붉은색인데, 블루로 바꿔보겠어요. 블루.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레드를 터치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흰색으로 해보겠어요. 흰색. 흰색을 터치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것은 다시 붉은색으로 해보겠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색깔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이걸 터치해서 여기 되죠. 그럼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위에 이거 저장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자 프레임 시켜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블루죠. 지금 레드 붉은 색깔이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흰색이 왔죠. 흰색이. 그 다음에 다시 레드 붉은색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상 클립 그래픽의 클립 그래픽을 이용해서 색깔을 사색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참 재밌는 이
메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